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뒷변을 몹시도 그리웠구나. 부르던 네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새에 사랑의 꿈을 고이 간직하였더니 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이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네, 오늘은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시는 한인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익균 사장님께서 신청하신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이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네,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우리 김익균 사장님께서 네 박수. 아, 네, 오늘 박수도 잘 쳐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시간은요, 9시 30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락다운이 해제가 됐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어요. 누가 대표로 또 이렇게 현지 상황 또 소감이 어떠신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분 좀 연결해 주실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해 달렸는데 잠깐만요. 예. 볼륨을 좀 줄여 주시면 좋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네. 그 내가 말씀해서 내 말씀을 듣는데 한 5, 6초 차이가 나네요. 아마 한 1, 2초 정도 네. 그 전파 지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지난 락다운 기간 동안에 진짜 문 밖을 잘 못 나오시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 지금 또 소감이 어떠신지 그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궁금해서 한번 연결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또 락다운 기간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에 있던 사람이나 그 고통은 똑같아요. 아, 예.
그런데 다른 점은 네. 한국은 그 기간 동안 카페라든지 식당의 문이 열렸고 네. 10시에 문이 닫는 그런 구조인데 네. 여기는 아예 다 폐쇄가 됐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살이지. 네. 그리고 이렇게 밖에 또 이렇게 시간 어겨서 나오시거나 그러면 또 벌금을 굉장히 세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벌금도 뭐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네. 아, 네. 뭐 밖에 안 나가는 거야. 뭐 다들 방역을 위해서 또 협조해야 될 일이지만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이 한 지난 주인가 해방이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또 김광주 선생님께서 노래도 보내주시고 네.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 목소리가. 고향 가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곧 오시게 될 고향 가고 겁니다. 싶습니다. 아, 네, 그곳 생활이 꽤 오래 지금 생활하셨죠? 그럼요. 한 얼마나 오래됐죠? 조금 전에 그 잊혀진 계절 신청하신 박 선생, 네. 그 양반은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여기 왔대요. 아, 박원희 선생님이요?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는 김광주 TV가 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뭐, 이제 앞으로 또 한국에 또 들어오실, 뭐, 이렇게 다녀가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아, 그럼요. 네. 목매도 못 잃을 고향인데. 그렇죠. 네. 네. 어쨌든, 현지에서도 또 이렇게 마음껏, 누리실 거는 마음껏 누리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래서 또 다시 또 한국에 돌아오셔서 또 친구들도 만나시고 가족들과 또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갖고 또 행복한 시간 또 함께 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항상 목소리가 네, 굉장히 맑고 건강하시게 들려서 저도 참 좋습니다. 자.